여러분들의 억울한 사연 중국어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모험택시 중국어. 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모험택시 중국어 한승입니다. 여러분들 모험택시 드라마 재밌게 보고 계신가요? 아유, 사이다가 따로 없어요. 저도 매번 금요일 토요일마다 그 모험택시를 보면서 정말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아요. 자, 저는 오늘 준비한 것은 뭐냐면 모범택시 3사와 학폭 관련된 용어들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학폭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된 게 없어가지고 제가 학폭 관련된 용어들을 다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학폭에 관련된 단어들을 저랑 함께 익혀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알게 무엇이냐면 괴롭히다 말하겠죠. 자, 너무 중요한 표현이에요. 괴롭히다. 자, 괴롭히다 따라합니다. 치링 치링. 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 괴롭히다 하고 그 치링과 동의어를 봐야겠죠. 자, 따라합니다. 빠링 빠링. 자, 여러분들 이 빠링은요 2018년도에 중국 신조어예요. 어떻게 된 거냐면 여러분들 18년도에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중국에게 보복 관세를 부과하니까 시진핑 국가주석이 우리나라만 국제적으로 따시킨다, 우리나라만 괴롭힌다 해가지고 그거 몰링을 써요. 몰링 몰링. 거기서부터 음차가 돼가지고 만들어진 게 바로 빠링입니다. 비슷하죠 발음이. 일단은 치링만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학교폭력이 무엇이냐, 물론 우리식으로 쉐샤오 빠오리 해도 통용되긴 하지만은 더 많이 쓰인 표현이 뭐냐면 교내 폭력 했을 때 샤오웬 치링이라고 써야지만은 더 보편적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샤오웬 치링. 됐습니까? 치링 가지고 하나 만들었죠? 또 치링으로 다른 단어들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학폭 가해자 보겠습니다. 아, 제대로 혼내야 되는 학폭 가해자. 학폭 가해자 할 때는 치링 뒤에다가 사람 자자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치링저 하게 되면 이때는 학폭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치링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왕따. 왕따는 무엇이냐? 왕따는 괴롭힘을 당하기 때문에 치링저 앞에다가 접두사 빼이만 쓰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빼이 치링저. 빼이 치링저. 이게 바로 왕따가 되겠습니다. 빼이가 있으면 전치사구만 생각나시죠? 하지만 여러분들 전치사 말고도 명사를 만드는 접두사로서도 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단 이것뿐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경호를 받고 있는 사람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빼이 빵 호렌 이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빼이가 접두사로 쓰일 수 있다는 거 이거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교내 폭력 서클 보겠는데, 자, 아까 학교 폭력이 샤오웬 치딩이었죠? 그 뒤에다가 서클, 단 후어만 갖다 붙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샤오웬 치링 단 후어 하면 이것은 교내 폭력 서클이 되겠죠. 자, 따라합니다. 샤오웬 치링 단 후어. 네, 좋습니다. 학교장은 무엇이냐, 일지는 무엇이냐. 일지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늙을 노자에다가 클때자 쓰면 됩니다. 자, 그래서 샤오웬 라오따 하면 이것은 일진이란 뜻이에요. 따라합니다. 샤오웬 라오따. 두 번째 싸움 전에 학생은 뭐라 하냐, 라오 다음에 두 이자 라오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샤오웬 라오얼 하게 되면 두 번째 싸움을 잘하는 학우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백은 뭐냐, 백. 백은 이겁니다. 따라합니다. 카오샨 카오샨. 됐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 치링을 가지고 여러 가지도 이렇게 조합해서 만들 수 있었죠. 자, 학교폭력 용어들 이렇게 한번 배워봤습니다. 자, 이제는 학교폭력 용어를 가지고 한번 문장 만들기 하겠는데 먼저 관련된 동사들부터 배우겠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당하다, 쇼다고 돼요. 쇼다. 그럼 학교폭력을 당하다 했으면요 쇼다 샤오웬 치링 하면 되겠죠. 그죠? 뭐뭐라고 불리다 보겠습니다. 베이 청웨이
被称为 A는 B라고 불리다 했을 때는요 A 被称为 B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따라합니다. 이외 이외. 자, 요것은요 뭐뭐라고 여기다 뭐뭐인 줄 알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A 이외 B 하게 되면 A는 B인 줄 알았다.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아니었다. 그런 거기 때문에 A는 보통 인칭 대명사 나오고 이외 뒤에는 하나의 문장이 나옵니다. 근데 문장은 보통 상황이겠죠? 자, 예를 들어서 我以为你是中国人 하게 되면 나는 너가 중국인 줄 알았다. 너무 중국어를 잘해서. 바로 그 뜻이에요. 자, 또 마지막에 나온 거 하나 있죠? 한자 수고. 여러분, 한자 수고 중요하죠? 어쩔 방도가 없다라는 뜻인데 따라합니다. 无可奈何 无可奈何 됐습니까? 예, 여러분들 이제는 문장 만들기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뭐라고 써있죠? 늘 학교폭력에 시달리는 학생을 왕따라고 불린다. 자, 이 문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주어가 뭐죠? 늘 학교폭력에 시달리는 학생이 되겠죠. 서술어는 뭐뭐라고 불리다. 被称为가 되겠죠? 그러면 뒤에 나오는 그 왕따는 뭐냐? 목적어가 되겠죠? 왕따가 뭡니까? 被欺凌者가 되겠죠. 서술어는 被称为, 그 다음에 목적어는 被欺凌者. 이제 주어만 해결합시다. 주어만. 자, 주어 한 번씩 따져볼까요? 늘 뭐죠? 总是.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아까 배웠죠? 受到 校园欺凌. 그 다음에 근데 여기서는 보게 되니까 관용어죠. 학교폭력에 시달리는이니까 더를 붙여겠죠? 더. 그 맨 마지막 최종 피수식어 뭐죠? 학생이죠. 동쉐.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주어 한번 따라합니다. 总是受到校园欺凌的同学. 이번에 서술어 목적어 被称为被欺凌者. 자, 그럼 이번 연이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总是受到校园欺凌的同学被称为被欺凌者. 자, 이해가셨죠? 마지막 한 문장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지막 문장 하나만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요 너는 백이 있으니 내가 어떻게 못할 것 같지. 자, 이 한국어 문장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들죠? 당신의 착각이 들어있죠. 그죠? 상대방이 백이 있어서 내가 어쩌지 못할 거라는 게 바로 상대방의 착각인 거죠. 사실 나는 상대방이 전혀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니 이외이가 먼저 나와야겠죠. 주어 니, 그 다음에 서술어 이외이. 그죠? 상대방이 잘못한 거 그 뒤에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너가 백이 있으니 니요카오산.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못한다 我就无可奈何.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겠죠. 그죠? 자,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你以为你有靠山我就无可奈何. 자, 이제는 속도를 빨리하고 어조도 넣어보겠습니다. 你以为你有靠山我就无可奈何我告诉你你的把柄在我手里. 자, 이게 무슨 뜻이었냐면 너 빼겠다고 내가 어떻게 못할 것 같지? 내가 말하겠는데 너 약점 내 손 안에 있어. 바로 그 뜻이에요. 오늘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모험택시 3,4화 학폭과 관련된 주제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분들의 억울한 사연을 제가 직접 듣고 그 관련된 주제로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들 댓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약속드린다면 유익하고 재밌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보답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